헬스장입니다. 어? 와. 과연 누구실까? 오, 말도 안 돼. 우와. 선생님, 말도 안 돼요. 와. 근육이 이게, 와. 와, 대단하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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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건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 전설의 목소리. 아니, 지금 운동하고 계신데 팔이 제 얼굴 말이에요. 제 얼굴 말이에요. 와, 진짜 귀여워. 와, 진짜 그렇다. 웬만한 운동 많이 한 20대 못지 않습니다. 와. 아니, 선생님, 언제부터 이렇게 운동을 하신 거예요? 거의 60년 가까이 돼요. 60년이요? 60년? 그러면 제일 신경 써서 하는 운동이 어떤 운동이에요? 아무래도 복근 운동이죠. 아, 복근. 복근 운동을 해줘야 네. 장 건강에 좋아요. 와. 아, 그걸 놓쳤네요. 장이 안 좋아지면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네. 잠도 그러니까. 못 자고. 선생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운동이, 내가 하는 운동이 이 장에 좋은 운동이 참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선생님 장이 안 좋아요. 그럼, 오늘 장 건강 좀 배울 수 있는 네. 건가요? 그럼 내가 오늘 네. 장 건강 운동하는 법을 내가 가르칠 테니까. 네. 배우겠습니다. 네. 배우겠습니다. 눈물 흘렸죠. 야, 이 팔뚝이 감동을 준다. 야, 어떻게 저렇게. 알려드릴게요. 네. 잘 보세요. 네. 네. 시범된 조교를 잘 보세요. 네. 와. 요건 누워서 네. 팔을 이렇게 엉덩이 밑으로 이렇게 네. 손바닥을 밑으로 눕고 네. 그다음에 다리를 쭉쭉 들어오고 혹시 저거 쉽지 않아요? 너무 가볍게 하신다. 처음 봤어요. 와. 일곱 아니 여덟 국가대표 아홉 우와. 선생님은 그냥 쉽게 쉽게 하시더라고요. 와, 선생님 실례지만 나이가 연세가 이제 어떻게 되신 거죠? 금년에 팔순이에요, 팔순. 말도 안 돼. 선생님 하시는 운동 40대도 이거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도 이거 가능할까요? 아예 할 수 있어요. 해보자. 다리를 쭉 들어올려. 걔네서. 저 봐봐요, 다리, 저는 다리도 안 펴져요. 아, 그러게, 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안 펴져. 어, 그러네. 다리가 굽혀지네. 선생님은 다리가 쭉 펴졌잖아요.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우와, 너무 잘하신다. 올리고. 선생님, 이거 허리가 너무 아픈데요. 저 이거. 선생님. 부드럽게 해야 돼. 아주 닫혀. 여덟, 아홉. 야. 와. 아니 이제 시작인데. 아. 전 못하겠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근데 집에서 쉽게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할 수 있는 거죠 집에서. 이거 자꾸 해주면. 네. 이 장 속에 있던 가스가 붕 나와. 장에도 근육이 있지만 이 장을 받쳐주는. 네. 복부의 근육. 그렇죠. 복부의 근육이 이렇게 잘 파이타에 돼 있으면 장이 움직일 때 이걸 잘 내려보내니까 네. 변을 이렇게 아주 쾌변을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운동들이 복근을 강화하면서 우리 장 운동이 원활하게 되니까 일석이조로. 아, 장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좋고, 없는 운동이네요. 네, 근육도 복근도 도움이 되고. 와, 선생님 또 혹시 배울 게 있나요? 이거 진짜 비싼 건데. 아, 제발요. 그거 배우려면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아, 집으로 가야 돼요? 집에 가면은 이 장 건강을 지키는 식이요법이 또 따로 있어요. 와. 먹는 거. 봐야죠. 빨리 가서 배우고 싶어요. 가봅시다. 네, 우리 집에 가면 네. 말 난김에 에이, 갑시다. 네네네. 오케이. 배우러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방송 끝나고 나 이거 꼭 할 거예요. 야, 한 포기만 와, 우리 집이에요. 들어오세요. 예, 예. 와.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저 왔습니다. 네. 들어와요, 들어와요. 손님 모시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너무 미인이시다. 와, 집이 왜 이렇게 예뻐요? 와. 이렇게 산다고. 집이 너무 예뻐. 집 너무 예쁘다. 깔끔하다. 진짜 깔끔하다. 와, 집이 너무 예쁘다. 예. 아니, 선생님, 이건 뭐예요? 아, 이거? 네. 이거 우리는 좀 많이 말려가지고 이렇게 해먹는데, 네?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이렇게 보면
우엉이라는 우엉. 아, 우엉. 우엉을 써서 말린 기대해. 너무 좋다. 우엉이. 요건 아마 보기 힘들걸? 차가버섯. 아, 차가버섯. 예, 요건 보니까 버섯 같죠? 버섯. 펴고, 버섯. 펴고. 펴고 봐라. 아, 아, 네. 요거는 무말리기. 무말리기. 우리 저기 무말리기 많이 먹어. 아, 아. 근데 무가 좀 없네요? 아, 생각보다? 그, 요거 이제 거의 다 먹었고. 네, 아. 이제 또 썰으려고 좀 준비 중이에요, 지금. 아니 지금 이렇게 많아요? 많아요? 무? 아니 무가 조금이에요. 안 그래도 물 좀 썰라고 했는데 네. 도진 씨 잘하네요. 아 우리 일꾼이 왔어. 네. 일꾼이 온 거예요? 본격적으로. 아 한번 가래 가래 썰어보자고. 시작해 봅시다. 아니 저희 몸빼 바지도 입히고 무가 그렇게 많으면 도진 씨 너무 잘하시다 오늘. 오늘 날 잡았네요. 네. 하필이면 무가 딱 떨어져가지고. 근데 네. 이 무는 네. 이 무 써는 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한 손가락 굵기로 써도 돼요. 시범을 이게 시범을 보이십시오. 네. 네. 아, 처음에는 저 정도 얇게 네. 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굵기를 이 정도로 이렇게 넓게 썰어요. 사실 무는 그냥 먹어보기만 했지 직접 이렇게 썰어본 적이 있었어요. 무가 엄청 맛있어요. 와 이거 쉽지 않네요. 힘이 더 많이 들어가. 와 근데 쌤 너무 잘하신다. 악력이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와 역시 와 이게 아니 쌤 근데 이렇게 직접 무를 썰어가지고 말리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대장암 2기였거든요. 그래서 항암도 받고 수술도 하고 되게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그때부터 이렇게 야채를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무도 말리고 당근도 말리고 이런 버섯도 말리고 이렇게 많이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말려가지고 손수 아내를 위해서. 감동이다. 사랑해서 한 거네. 그러니까 봐봐 사모님 지금 물을 이렇게 써셨어요. 지금 물을 잘 썰어보신 거지. 네. 잘 썰은 거예요. 잘 썰은 거. 잘 썰은 거예요. 정도. 근데 어떻게 옆으로 썰었어? 진짜 무가 건강에 좋아요? 이게 무를 이제 우리가 말리다 보면 네. 이게 농축이 되잖아요. 네. 농축이 되면 칼슘, 뭐 비타민, 식이섬유, 철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양소의 직결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무가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말렸을 때 더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영양소도 훨씬 더 많이 농축된 걸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모님이 그때 대장암 때문에 고생하셨다는데 이렇게 완쾌하시고 안색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네, 전혀 아프신 그러니까, 것 같지가 않아요. 안색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무 말리기 많이 드시면서 네. 장이 너무 건강해지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내분한테 진짜 좋은 선물, 사랑의 표시를 진짜 잘해주신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장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열심히 무 썰어야 된다. 계속 썰었어요, 정말. 쉬지도 않고. 진짜, 진짜 무 열심히 썰어. 저기 있는 거 다 썰었어요. 어머, 진짜 다 했네. 우와. 다 했어, 다 와. 대단하다. 우와. 아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다 했어요, 선생님. 네. 다 했네. 끝났어요, 이제. 다 했네. 우와. 네, 다 했어. 와. 아유, 고생 아니, 아까 장 건강 배우기 위해서 제가 운동했지, 무 썰었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너무 나요. 배고파, 이제 배가 너무 고파요. 배고프죠? 그러면 네. 우리가 기왕 장 건강에 대해서 배우러 왔으니까 네. 장 건강에 좋은 걸 내가 하나 줄 테니까 맛있게 먹어. 비법이 또 있어요? 있죠, 또 있죠. 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게 내 마지막 장 건강 비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이게 뭘까요? 그러나 보셨는지 몰라. 이거 생식이라고 하는 건데. 생식이요? 생식? 생식. 이것도 든든해요. 이야, 저게 생식이구나. 생식. 야, 저거 나도 좀 먹어보고 싶다.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거 그래요? 이거 먹고 나면 이 속에 속도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든든해지고 그런 거예요. 한번 먹어봐요. 네네네. 우선 우선 물 좀 부어주세요. 네. 배고팠는데 잘 됐다. 근데 이게 참 좋아요 이게. 그냥 물 넣고 이렇게 가루 넣고 그냥 하는 거예요? 가루 넣고 이제 그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닫고. 네. 흔들면 돼. 너무 간편한데? 간편하죠. 간편하고 참 이게 좋아요 이거. 드시지요. 냄새가 엄청 고소해요. 냄새가 잘 섞인다.
맛있죠? 고소하고 네. 이게 부드럽네요 되게 내려갈 때 목 넘김이 좋죠. 네, 그리고 냄새가 고소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계속 드신 거예요 사모님? 네, 제가 대장암 수술 후에 식생활 습관을 채식으로 바꿨는데 선생님께 말려주시지만 매번 채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생식으로 바꿨어요. 하루에 한 끼. 예,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이걸로 바꿨는데 정말 제가 보니까 든든도 하고 또 몸이 왜 좋아지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뭔가 가벼워졌어요. 되게 먹고. 배는 부르는데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막 건강해진 거. 건강해지는 거. 내 몸에 다 꽉 채우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가루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원물에 비해서 적은 양으로도 훨씬 더 많은 영양소를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가지고 있고 또 장내의 흡수율을 높였기 때문에 우리 몸 잘 흡수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복근 운동에서 장도 지키고 무말랭이도 배우고 생식도 배우고 오늘 너무 잘 배웠습니다 선생님. 건강 제대로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또 비결은 우리 스튜디오에서 남은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시죠. 네, 그럽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쏴주세요. 네, 앉아. 잠깐 기다리세요.